그게 안 된다고요? 아니, 나 이거, 공카 가니까 어떤 분 대장술로 해가지고 막, 그 무기, 그 제작한 무기 막 이름 엄청 막 멋있게 바꾸어서 하던데, 그거 모드 같은 거 쓰신 건가? 그래요? 아, 1.6에서 안 된다고요? 아. 아, 쉽, 잘못 눌렀어. 아, 그전에는 됐었다고요? 아. 철제 플리사 이거 대물림 가능? 쓰러기 공격이 좀 많이 약하네. 이거 갈아버립시다, 이거. 쓸모가 없네. 그렇다니. 오케이. 아, 이러면은 대박이지. 아이템 만드는 거 대박이네. 일단 잠시 대기. 이거 여기 나가야. 저거 잡아야겠다. 아, 안 됐는데. 군대가 있었네. 이거. 아, 이건 우리 애가 이기겠다. 먹어버렸네. 칼라트로 군단 내려오는 거 아니었나? 잠깐만. 아, QAA 311님 팔로우 감사드립니다. 타그한 건데 오죠? 이거 아칼라트로 공성 가는 건데 이거 금방 자를 수 있겠다. 우리 애들 오면 혼자서는 못하고 좀 기다려 봅시다. 아이템 글레이브 끼고 있으니까. 네, 업그레이드 하고 다 없애. 기다려보자. 우리 군단 올 거요. 이거 방어하러 오겠지. 내려오죠, 지금? 저거 내려오면 같이 이거 잡아먹으면 돼. 모여들죠, 지금? 우리 애들 방어하러? 맞다. 땅 걸렸고, 바로 나도 붙어주고. 아, 이거 쌉 가능. 여기서 최대한 전리품 많이 쓸어 담아서 가죠. 내 병력도 꽤 괜히 됐어. 이러면 괜찮아. 나는 전에 궁기병이 준네 맞네. 그러면 나는 오른쪽 측면으로 빠져야겠다. 왼쪽은 궁기병이 지금 난리 칠 테니까 오른쪽으로 먼저 빠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공이라서 어차피 쟤네들 움직이지도 않아. 궁기병 짤 자리만 할 거니까. 41대 152. 아, 개 털리고 있죠, 지금?
잡어 잡어 잡어. 일로 보병은 그냥 돌격 밀어 넣고. 여기가 난리네. 나도 내려. 쫓아가. 제 말은요? 제 말 어디 갔죠? 말은. 공병도 돌격시켜. 말 하나 썼, 풍마술. 역시 기병들이 역시 문제. 기병들이 끝까지 싸우죠 지금. 궁기병이 미쳐가지고 같이 달리면서. 아이고. 내 말이야, 건들지 마. 앙, 개꿀. 롱글레이브였으면 더 재미봤을 텐데. 좀 짧은 게 아쉽네. 허이. 좋아. 아, 비트차님 어서오세요. 결혼식 다녀오셨어요? 이 비에? 이 장맛비에? 아니, 롱블레이브 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나중 가서 다 해금되고 하면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롱블레이브 못 만드나? 글레이브류 못 만들어요? 롬팔리아나 이런 거? 잡았잖아, 어디 갔어? 한 번도 못 봤어요? 아, 없나 보다. 그럼 글레이브 쪽은 제작이 안 되나 보다. 그러니까 굳이 뭐 롱글레이브랑 같은 스펙이 아니더라도 글레이브류를 더 길고 더 좋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더 좋게 만드는 거 본 거 같은데. 일단은 여기서 프로그드 중각공기병 한글리 비족자재, 캐식, 말탄 애들은 다 데리고 가죠. 명궁은 필요 없. 됐어, 이 정도만 가져. 야, 경험치 이렇게 많이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이런 건 다 먹고, 말. 방어구 쪽에서 같이 있는 거 빼고, 나머지는 다 버려도 될 듯.
무기에서도 뭐 아, 무기는 다 가져가죠. 그럼 나머지 다 방어구 쪽이죠. 무기는 녹이고 방어구 쪽은 다 버려도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이템 버렸고 우리 친구들 경험치가 올랐죠? 와, 이거 개사기인데? 와, 이거 이렇게 되면은 병력 키우기가 너무 쉬운데? 화장실 가서 일단 이거 팔아. 그니까요, 12 티어 모드 했으면 개꿀잼이었을 것 같은데? 내가 왜 첫번마 이거밖에 없다고? 전투마가 좀 필요할까? 전투마를 좀 타겠습니다. 잠깐 오더 못 만들고 이거는 바로 만들어 드릴 수가 있죠. 아, 근데 이거 제작 너무 빨리 산다. 잠시 대기하죠. 피도 좀 회복하고 부상도 회복하고 할겸 다음 전투에는 만들어 본, 뭐야. 북부가 전쟁을? 다음 전투에서는 저 양손검 한번 들고 들어가 보죠, 이거. 또 만들었는데 얼마나 좋은지. 경험치 미쳤다. 이거 하나 버리면 76,000 경험치 준대요. 버린 거, 버리고 경험치 먹고 다시 못 줍나? 아니, 버린 거 다시 주면 되잖아. 누가 가져가기 전에. 그럼 되는 거 아니요? 자, 가봅시다. 우리 애들 또저 위에 싸우고 있고, 북부랑도 전쟁이 걸렸기 때문에, 이거 어그로가 왜 이렇게 많이 끌리지? 우리 애들. 생활 할 필요가 있을까? 쿠자이트랑은 평화 협정을 맺었네요. 건투마 좀 사고 대장간 가서 모더 좀 보. 5,600원짜리 뭐죠 이거? 재료 부족, 숯도 없고. 살짝 조작 탭에 UI에 버그가 있네요. 와, 대장술 되게 잘 올라. 아, 무기 한거 녹여야죠. 일단 이거 오더 좀 하고요. 오더를 좀 하고. 일조원 강철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차라리 이쯤에서 쳐보고
와, 이거 뭐냐? 관통피해? 야, 대장불. 즉시 제어를 1증가. 제어? 위에? 즉시 활력을 1증가. 이거? 활력? 활력은 이미 오고, 제어를 올리는 게 낫지 않나? 아닌가?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대장술 안에서의 어떤 조건값을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네. 이게 뭔 말이야? 활력, 이거 왠지 요거랑은 상관없고, 대장술 쪽에서 제어를 올리면은 아마 뭔가 그, 뭐야, 좀 이렇게 더 고퀄리티의 아이템을 잘 만든다거나 그런 수치에 영향이 있는 게 아닐까? 이 활력이라는 것도 지금 그림 표시 보니까 그 스태미나가 있잖아. 그 스태미나를 늘려준다는 얘기가 아닐까요, 이거? 그죠? 그쪽으로 봐야 돼. 방금 올렸는데 아무런 표시 변화가 없었어. 그렇다면 이건 무조건 활력이지.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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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무조건 활력이지. 어차피 이건 나중 가서 이거 수치 높아지면 금방금방 잘뜰 거고, 퀄리티야. 이걸로 하는 게 낫겠어. 아, 또 생각해보면 쉬면 되는 건데, 활력은. 또 생각해보면 쉬면 되는 거거든요. 좀 섬세하게 고퀄리티를 만드는 게더 중요하지 않나. 활력이야, 쉬면 되잖아. 쉬고 다시 만들면 되잖아. 근데 이거는 딱 만들 때딱 그거란 말이야. 맞죠? 비트처님, 제어가 맞는 것 같아요, 그때. 그러니까 이거는 퀄리티에 영향이 있는 거니까, 아무래도. 한번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줘야 돈이 중요하거든. 즉시 제어. 올려. 봐봐. 여기서 제어가 올라간 게 맞네. 여기서 제어가 올라갔죠? 역시 꿈보다 해몽이었죠? 이거였어요, 이거. 제어가 올라갔네요. 일단 제어를 올려야 좀 고퀄리티를 하게 해주긴 하나 보다. 대장수에 저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 보면. 됐어. 자, 일단 저장. 자, 이러면 북부랑 싸우러 가야죠. 돈은 그럭저럭 잘 벌리고 있구만. 전투마 좀 사고, 대장간 또 들어가고, 오더 좀 보죠. 비싼 거 있니? 12,000원짜리. 그렇지. 이거디. 하려면, 질 좋은 강철이 3개가 필요한데, 질 좋은 강철을 얻으려면, 피어를 녹여야 되죠. 근데 좀 위로 가면? 질 좋은 강철이 안 들어가더라도 어떻게 좀 조건값을 맞추면 절대 안 되죠. 아예 애초에 안 되네. 일정 여기서 찌르기 관통 데미지를 좀 찔러. 아, 이거 어차피 세개 들어가네. 이러면 그냥 뿌피오 또 갈러 가는 게 낫죠.
어디로 오니? 아, 근데 이 속이, 아, 미쳤다. 끼어 있다, 두 개. 재련, 끼어 녹여. 37,000원? 뭐죠? 37,000원짜리? 이건 무조건 만들어 드려야지. 37,000원이면 일단 그렇티 미쳤다리. 와, 14만 원짜리도 있어. 와, 이래, 이거 장난 아니네, 대장술이. 아, 이거 14만 원짜리 미쳤네, 이거. 신난다. 우리 길이가 190? 이거 선택지가 없네. 표식. 일단은 전투를 좀 치러야 될것 같아요. 그죠? 그냥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순 없지. TR 가네. 우리 애들도 TR을 가지 않을까? 우리가 먼저 성공? 어, 네크 여기. 아, 쫓을 수가 없어. 아, 얘 모여들겠다. 우리 얘네들 모여드는 거 보고 적당한 때에 시비 걸어서 싸워서 이기면 되지. 이쯤? 좀 아, 이게 아니, 이게 아닌, 이게 아닌데. 자, 일로 와. 나 구석으로 짜그러진다. 어쩔 수 없다. 일단은 평지 맵이고, 맵이 넓은 거 걸려서 다행이야. Infantry! Forward! Archers! Horse archers! Forward! Archers! Move! Look! Archers! Move! Archers! Mountain! For move! Forward! Archers! Forward! Foot shields up! 쏘지마, 쏘지마, 쏘지마. 저기다 화살 박지마. 궁기병 3마리밖에 안 되는데 저기다 쏘면 안 돼. 뭔데? 카타프라스 역시 카타프라스 잘 싸운단 말이야. 아, 지금이야. 나도 떠야지.
잘 나오긴 하냐 이거? 어 빡세 빡세. 여기요. 아, 쪽수 미쳤다. 아, 우리 팀이 왜 맞아?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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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궁병도 돌겨. 아, 아 진짜 너무 아프다 진짜. 아, 이겼는데 피해가 좀 크네요. 아, 이긴 이겼는데 약간 이긴 건지 좀 애매하죠? 이 정도 피해면? 아, 확실히 이게 와, 병종이 비슷비 그냥 동급 병종으로만 싸우니까 진짜 힘들다. 와, 씨. 72마리가 누웠어? 아, 포로를 이렇게 많이 줘서 뭐해? 어차피 다 누워가지고 지금 답이 없는데. 바라그, 에퀴테스. 데려갈 순 있니? 아, 못 데려가죠, 지금 이러면? 아. 빼봐. 뭘 빼야 될까요? 좀 티어 낮은 애들 중에서 티어 낮은 애들 다 빼. 그래도 안 되죠. 액테스 빼고 이래도 애초에 안 되네 이러면. 카타프락트도 있네. 다르칸 장기병, 공기병 빼. 카타프락트를 먹고 네 자리 있는데 중기병 먹고 에퀴테스를 먹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비주평종으로 좀 채워서 바꿔가자. 아세라이 보병도 뺄까요? 아세라이 보병도 빼고 에퀴테스를 먹. 나머지는 다 쓸만한데 맘로크는 아 쓸만한데 궁기병 이렇게 가죠. 자 같이 비싼 것들은 좀 챙기고. 아 일단 무기는 다 챙겨야지. 챙기고 말도 다 챙기고